여기저기 빚을 지고 도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갔어요. 가장 지옥 같은 삶이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한없이 타락하는 정말 끔찍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덕분에 지금은 도박을 끊은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바로 그 1336 이제 전화로 개인 상담 받고 단도박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매일이 행복합니다. 회복에 대한 꿈들을 이어주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확실히 끊어낼 수 있었던 거는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도박 폐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2013년 8월 공공기관으로서 발걸음을 시작해 서울부터 제주까지 예방 치유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전국 15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는 도박 문제 전문 기관으로서 상담부터 재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예방 치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도박은 선제적 예방과 사회적 관심이 중요한 만큼 도박 문제 관련 정보 확산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대중매체 및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도박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앞장서 알렸고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뉴미디어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코너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본면 타짜, 이제 회복 경험담이고요. 도박의 훈수라고 해서 상담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시는 특집 코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박 문제를 느낀 누구나 언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중심 서비스를 실현해왔으며 그 우수성을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국번 없이 1336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제 안내 멘트들이 나오고 그 안내 멘트들에 따라서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상담사랑 바로 연결이 되고요. 치료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장 치료를 오기보다는 힘든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이제 접수나 이런 예약 절차도 밟아드립니다.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운영, 인권 경영을 통해 우수기관 인증을 받고 2022년에는 기관명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하며 설립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첫 번째 비전과제, 예방. 도박문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매년 9월 17일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여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국민에게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도 높였습니다. 지역사회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예방치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예방교육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학생, 직장인, 군인 등의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역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에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진행해 도박 문제 발굴 및 조기 개입에 힘쓰고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접하기 쉬운 도박은 여전히 청소년들을 유혹하는데요. 올해부터 스탑, 멈추고, 오픈, 문제를 알려, 스타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도박 SOS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 과제, 치유.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박 문제자와 가족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전국 15개의 지역센터와 협력해 도박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담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치료, 또 인지행동 치료, 동기강화 치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정 법률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외에 대안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숙체험,
템플스테이 등의 치유 프로그램들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과제, 재활. 도박 문제자의 전문적인 집중치료를 위해 서울과 정선에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가족과 단절되고 혼자 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집중재활 프로그램을 만나서 치유재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저희 센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3년부터 달려온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 함께 있기에 지난 10년간 도박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도박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저 유수영도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 3, 3, 6. 도박 문제 없는 세상. 도박 문제 없는 세상. 세상.